육해상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HMM 해상 노조는 22일 정오부터 오늘 정오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상 노조와 해상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 이후 그 다음에는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해상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될 경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초대형 선박 운항 경험자를 영입하겠다는 MSC로 이직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언법상 운항 중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어 단체로 회사를 떠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는 노조와 사측 간 입장이 커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